안녕하세요. 1월 19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다섯 족속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기부운 전투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 기부운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중부를 완전히 점령하자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족속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급히 아모리 족속의 모든 세력을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죠. 이에 기브온은 길갈의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벌어진 기브온 전투.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 다섯 동맹군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문 전무후무한 이적의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런 뒤에 어떻게 외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자 어떻게 되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했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장에 서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한 손으로는 우박을 퍼부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태양을 중천에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 아무리 큰 세력들, 아무리 강한 세력들이 뭉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 때로는 고통을 넘어 전쟁으로 느껴질 만큼의 아픔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아픔들, 어려움들, 전쟁 같은 삶을 잊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그 순간에 잠깐 해결책에 불과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그분께 내 삶을 의뢰할 때 그분은 그냥 단순히 팔짱을 끼고 우리의 문제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함께 아파하시고 앞장서서 탄식하시며 나아가 자녀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약속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때 오늘 나온 기적처럼 태양이 중천에 머문다거나 달이 중천에 머문다거나 그러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물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488장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벌어진 이적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적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앞에서 말하는 저를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떠한 기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